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어느 시인이 말했던가. 우리는 이 한 줄의 시티에서 피로 얼룩진 1960년대 암울했던 기억의 회로를 찾아낸다. 사망 241명, 부상 6천여 명,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벌어진 유혈의 시민운동 4.19. 그 진행형의 역사는 바로 이 사진 한 장에서 시작되었다. 김주열. 그저 꿈 많고 평범하기만 했던 이 청년의 나이는 안타깝게도 17에서 멈춰버리고 말았다. 1960년 3월 15일 부정선거 시위 중 행방불명. 28일 후인 4월 11일 오전 11시경 마산 중앙부두에서 시체 발견. 그의 오른쪽 눈에서 뒷머리까지 직경 5cm, 길이 20cm의 최루탄이 박힌 잔혹한 모습이었다. 이 사진 한 장의 보도로 마산은 물론 전국 시민운동의 기폭제가 됐다는데, 과연 이 사진 한 장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인가? 당시 김주열 사건을 세상에 알린 기자를 찾아온 곳은 경남 마산. 부산일보 마산주재 기자를 지낸 허준 기자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41년 전의 사건. 그러나 고희를 훌쩍 넘어선 허준 기자는 바로 어제일처럼 생생하기만 하다는데, 그 특종 속으로 들어가 보자. 김주열 사건이 있던 그때, 1960년 3월 15일 제4대 대통령 및 제5대 부통령 선거가 있었다. 여당인 자유당에서는 이승만과 이기봉을 내세웠고, 야당인 민주당은 조병업과 장면이 대통령 그리고 부통령 후보로 출마했다. 그러나 선거를 한 달 앞두고 미국 월터리드 병원에서 뇌수술을 받던 조병호 박사가 수술 도중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사망하고 말았다. 이승만 정권의 퇴임을 간절히 원하던 국민들의 바람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만 것이다. 따라서 선거에 대한 관심의 초점은 이기분과 장면 중 과연 누가 부통령이 될 것인가에 모아졌다. 일반 국민들은 장면의 승리를 믿고 있었다. 더구나 이기봉은 병 중인데 나가 원성의 표적이었다. 이때부터 이승만 정권은 이기봉을 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 장면은 이미 1956년 선거에서 많은 표차로 이기봉을 이긴 전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승만 정권은 선거에 이기기 위해 그들이 저지를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다. 경찰과 공무원은 여당 득표를 위해 선거운동을 했고, 군소 정당 후보들의 등록 서류를 강탈하는 것은 물론, 학생들이 선거 유세장에 가지 못하도록 일요일에도 의무 등교를 실시했다. 야당의 선거 감시원들은 투표장 밖으로 내쫓기고, 투표는 자유당의 폭력단이 감시하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행해졌다. 투표 결과가 나오기도 전 국민의 불만은 폭발하기 시작했다. 3인조다, 5인조다, 7인조다, 9인조다 이래 서로서로 투표를 가면서 짜고 들어가서 공개투표를 한다든가, 비밀리에나를 뽑아가지고 보고 입을 보이도록 해가지고 나 이거 한다, 이승만 팔을 한다, 자유당으로 한다, 민주당으로 한다, 이걸 보이도록 하는 그 서로서로 짜고 그런 이제 피아노 선거라고 해서 여기에다가 손에다가 그 인조를 묻혀가지고 이래 그 야당 지지표를 갖다가 무효로 시키기 위해서 계산하면서 그 인중을 묻히는 거라. 그런 방법도 있고. 그랬다. 이승만 정부는 선거에서 가진 부정행위로 표 모으기에 급급했고, 심지어 자유당이 얻은 표가 유권자 수보다 많게 나오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다. 이를 지켜본 국민들은 인내심의 한계를 느꼈다. 선거가 있었던 바로 그날 3월 15일 부정선거에 대항하는 시민들의 강렬한 시위가 벌어졌다. 반공 이데올로기를 내세운 이승만 정권의 악선전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에 대한 항의는 각계로 확대돼갔다. 학생들의 동조 데모도 전국 각지로 빠르게 퍼졌다. 마산 시민과 학생들도 거리로 쏟아져 나와 불의에 맞서 투쟁했다.
정의를 외치는 시민들의 함성 또한 끊이질 않았다. 건물은 불타고 거리는 부서졌다. 수많은 희생과 동시에 뜨거운 뉴스거리가 넘쳐나던 그때, 국민의 귀와 입이 되어주는 언론 또한 24시간 쉴 틈 없이 분초를 다투며 촉각을 곤두세워야만 했다. 야, 이거 전쟁이야, 전쟁. 아, 자네 선거 끝나고 어젯밤 시위 봤어? 도대체 이 광경을 보지 않은 사람은 어디 이 일을 믿겠어? 어저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쳤어. 도대체 너무한 거 아니야? 부정선거를 강행한 정부는 과연 어떤 조치를 취할까? 글쎄,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상처받는 일은 없어야 할 텐데. 그나저나 어저께 사상자가 몇 명이 났는지 뭐 엄청난 것 같아. 선거가 있던 그날 밤, 마산에서 희생된 사람은 모두 16명. 대부분 10대 후반의 학생들과 20대 초반의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이었다. 며칠 후 호정 기자는 국제신보의 작은 박스 기사 하나를 유심히 읽는데, 권찬주 씨가 그의 아들 김주열을 찾아 마산에 왔다. 권 씨의 말에 의하면 그의 아들 주열군은 지난 10일 고향 남원으로부터 마산 상고에 시험을 치르러 왔다가 소요가 일어나던 날 밤 바깥으로 나간 후 여태까지 종적이 없던 것이다. 3.15 마산 시위 이후 실종된 아들을 찾아달라는 어느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기사에 실렸다. 3월 15일 이날 행방 불명된 5명, 이 중 4명의 행방은 곧 밝혀졌지만 17살의 김주열만은 행적이 묘연했다. 아, 그리고 김주열의 어머니가 남원에서 와가지고 자식이 안 오니까 찾아왔거든. 그래가지고 그 소문을 듣고 김주열의 어머니를 만났지. 만나가지고 취재를 하고, 그때부터 김주열에 대한 수색을 갖다가 더 촉진을 시키려고 모두 기자들이 설치지. 그게 틀림없이 그래가지고 소문이 나기로 바다 가만히 이어서 말이지 바다에 떨어뜨렸다 이런 소문이 났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소문에 소문을 추적했다. 실종 14일째는 주혜를 찾기 위해 가족들과 함께 무려 시청 저수지에 700톤 물을 퍼냈다. 그러나 주혜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종 기자는 사라진 주혜를 찾는 일을 멈출 수가 없었다. 그날 함께 있었던 사람들을 빠짐없이 수소문하고 구두 뒷굽이 다 닳도록 마산 바닥을 이잡듯 헤매다녔다. 고향 남원에서 중학교를 마치고 마산 상고 진학을 위해 마산 외할머니 댁에서 잠시 기거하던 김주혜. 15일 밤 친구들과 함께 거리로 나간 주열은 과연 어디로 간 것일까? 그런데 아, 이 형. 아, 나 허 기자. 예. 아니, 전번에 부탁한 거 알아봤어요. 예. 아, 좀 포토 부탁드립니다. 예, 예, 예. 예. 요즘 공기가 이상한 것 같아. 허 기자, 자네 괜찮아? 글쎄. 실종된 김주열 군 찾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아직 공기 체크까지 못 해봤는데. 아, 이 사람아. 농담이 아니라니까. 또 뭔데 그래? 안 좋은 소문이 있어. 정치부 기자들에게 여기저기서 압박이 들어오고 있어. 누가 먼저 입을 열진 않았지만
다들 몸 조심하려는 눈치라고. 기사도 좋지만 자네 너무 깊이 빠져들지 말라니까. 그래. 그날 밤이었다. 누구십니까? 서기장가. 사람이 말이야 신경이 날카로워지면 무슨 일을 저지를지 아무도 모르지. 근데 내가 지금 자네 때문에 몹시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단 말이야. 혹시 알고 있나 해서. 김주열 사건 그만 손 떼게.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자네 가족들 생각도 해야지. 몸 조심해. 아니 저는 다만 기자로서 사명을 다할 뿐. 알았어 해. 아 있었지요. 있어서는 이제 어차피 배는 출발했으니까 도리가 없다 싶었지요. 이제 어떻게 방해도 할 수 없고 안장에도 도리가 없고. 예를 들어서 그 집회를 해서 선거인사를 하고 있으면은 이제 인원수를 갖다가 보도 알리는데 상당히 그 이제 기로 신경을 썼거든. 민주당 하는데 얼마 모인 만 명 모였다. 자유당 하는데 몇 명 모였다. 예를 들 때 여당에 불리한 보도를 하면 안 되니까 지금 옆에 와가지고 시위를 하면서 알아서 해 이런 식으로 하지. 이승만 정부의 언론 체제는 너무도 당연했다. 자칫 민심을 자극하는 신문이나 방송은 그들만의 무기, 즉 공권력을 동원했다. 예민해진 정부는 눈에 거슬리는 기사가 채 보도되기도 전에 미리 책임을 물었고 담당 기자를 강제 소환하는 등 언론의 자유를 강탈했다. 때문에 당시에는 기사 한 줄과 생명을 바꾸는 위험한 거래를 강행할 수밖에 없었다. 사진 기자는 아니지만은 그 당시에는 비상용으로 카메라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안에 숨기고 그 정치적으로 아주 공기가 험할 때니까 그 긁히면 안 되니까 말이에요. 부정도 많고 아주 테러도 있고 이래서 카메라를 오수하게다가 숨겨 다니죠. 당시 카메라 기자와 함께 사건을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란 지방 주재 기자에겐 호사스러운 사치일 뿐. 그러나 취재 기자가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는 일은 더더욱 쉽지 않았다. 허종 기자에게 있어서 취재 노트와 카메라는 그의 분신이었다. TV나 라디오도 귀한 시절, 사진 한 컷은 열 마디의 말이나 백 마디의 글보다 더 짙은 호소력을 가졌던 것이다. 이번 선거 이거 완전 개판이야. 나라 꼴이 엉망이야. 이번 선거 그냥 넘어갈 수 있을까? 아도 하나 없어진다던데. 어린 학생이 나 나는 어찌 된 거? 내가 나 여기 앉아 있어만 나가서 한 끈이라도 끈지야지. 그래. 허 기자 큰일 났어. 한 제보자가 다급하게 허종 기자를 찾아왔다. 그리고 엄청난 정보를 쏟아놓는데 바로 마산 앞바다에 시체가 떠올랐다는 것이다. 순간 허종 기자는 모든 일을 뒤로 한 채 카메라를 들고 부두로 달려갔다. 부두에 도착하자 아직 시체가 채 건져지기 전이었다. 보고도 믿기지 않을 만큼 처참한 모습이었다. 허종 기자는 정신없이 셔터를 눌러댔다. 그가 애타게 찾던 김주열이었던 것이다. 그때 붕괴성이 올라왔냐. 확 벌었을 때. 하, 과연 이랬구나. 막 이제 소문이 맞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지. 그리고 이제
한쪽에서는 이제 카메라를 안에 애가 들고 찍을 때는 이 생각 저 생각 없이 단지 빨리 보도해야 되겠다 알려야 되겠다 하는 그 생각밖에 안 들었지. 여기군요? 결국 이제 여기입니다. 아. 이거 바로 벽에 암벽에서 네. 한 3m 정도 네. 가까운 데입니다. 네. 그래서 카메라 막는 데 없어서 찍을 수 있는 거리거든요. 바로 여기입니까? 네, 바로 여기입니다. 바로 여기. 바로 여기. 김주일의 시체가 발견되었다. 실종 28일 만에 바다 위로 떠오른 것이다. 직감했지. 직감했지. 네. 이거는 틀림없다. 그리고 사진을 보고 있을 때, 본래 그 사진을 본땐 보고 있을 때 있기 때문에 용모가 생긴 새가 틀림없이 이건 뭐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가장 맑고 가장 각도가 좋은 각도로 내 각도 찍었지. 찍었고 즉시 이 현상 단골 현상소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현상을 부착해놓고 다시 여기 도착했지요. 다시 오니까 경찰서를 갖다 와가지고 시체를 인양해가지고 도로병원으로 실고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그동안에 또 소문을 듣고 달려오고 슬고다 뒤에 시민들이 줄을 이어 따라가면서 조정선거 규탄하고 복자정권 탓하자는 그런 슬로건을 외치고 그런 난리가 났지. 허종 기자는 사진이 현상되는 동안 기사를 썼다. 당시 팩스도 이메일도 없던 시절 기자들에게 가장 빠른 기사 전달 수단은 전화였다. 빠듯한 마감 시간을 맞추려면 감도 안 좋았던 전화통과 친해져야만 했던 것. 특히 본사와 떨어져 있는 주재 기자들에겐 전화는 더욱 요긴했다. 여기저기 바쁘게 울려대는 신문사의 전화벨 소리는 특종을 예감하게 했다. 당시 부산일보로서는 분위기가 충분히 받아들일 만큼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3.15 선거가 혹시 부정이나 좀 국민의 실망하는 그런 선거가 됐으면 안 된다는 벌써를 샀을 이제 카라무가 부산에 벌써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 긴장은 감출 수가 없었죠. 뭐 당시 요즘 같은 정도가 아니고 그 언론에 상당히 그 운신 폭이 좁을 때 아닙니까? 아니, 상당히 긴장을 했습니다만 그 게재하는데도 아무도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지금 기억합니다. 사건 바로 다음 날인 4월 12일 김주일의 죽음은 부산일보 조간으로 특종 보도됐다. 주일의 가족들은 오열하고 사진을 본 국민들은 분개했다. 17세 어린 청년 김주일이 이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어떻게 마산 앞바다에 떠올랐을까? 그리고 과연 왜 누가 그를 죽였을까? 오른쪽 눈에 체류탄이 박힌 채 그 처참한 모습이지. 그래가지고 그 뭐 처음에는 그냥 그대로 생생한 이 모습들이 그냥 햇살이 이제 딱 들어가니까 그냥 부패해가지고 막 시퍼졌지. 그래가지고 이제 도립병원에 앉혀있죠. 근데 그것을 보고 시민들이 분노하지 않는 시민들이 없었어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3.15 부정선거일로부터 정확히 28일 후 낚시하던 한 어부에 의해 많은 이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마산중앙부대에 떠오른 김주열의 죽음. 오른쪽 눈엔 길이 20cm, 폭 5cm 최루탄이 관통한 채였다. 3월 15일 부정선거를 타도하는 마산 시민을 진압하기 위해 대규모 시위 진압대가 동원됐고 그들은 시민들을 향해 무차별한 폭력을 가했다. 경찰이 쏜 바로 이 최루탄이 주열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이다. 12일 날은 막 굉장한 그 경찰하고 이 시민들하고 특히 이제 청년 학생들하고 대치 상태는 막 험악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마산 경찰서 앞에 있던 집차를 갖다 불살라 버리고 그 앞에 그 기물이 파손되고 그냥 그대로 막 분기탱천한 시민들이 막 그냥 그대로 막 그냥 그 물불을 안 가렸습니다. 주엘의 사진이 보도되자 마산에선 제2차 시위가 열렸다. 분노한 시민들은 시청과 경찰서를 장악했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 거리로 나와 정의와 진정한 민주주의를 갈망했다.
이렇게 마산과 부산에서 시작된 시민운동은 같은 날 서울중앙지인 동아일보의 호의로 급속히 번져갔다. 사진 대신 주열의 죽음을 묘사하는 그림이 실리고 마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생생하게 담아냈다. 더 이상 사건은 주열의 가족 그리고 마산 시민들만의 몫이 아니었다. 허정 기자가 찍은 사진 한 장은 전국은 물론 AP통신을 통해 전 세계로 전파됐다. 외국 언론들도 한국에 주목했다. 며칠 후 주엘의 죽음은 고향 남원으로 안치됐다. 가족들은 그를 마산으로 떠나보낸 서운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차갑게 식어버린 모습으로 영원히 땅속에 그리고 가슴에 묻어야만 했다. 그러나 이승만 정부의 태도는 또 한 번 국민들을 분노케 했다. 이 대통령은 담화문을 통해 마산에서 일어난 폭동은 공산당들이 들어와 뒤에서 조종한 혐의가 있다. 보로 난동을 일으켜서 결국 공산당에게 좋은 기회를 주는 결과밖에 되지 않을 것이니 국민들은 협력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결국 민주주의를 위해 시위했던 시민들만 엉뚱하게도 공산당이란 혐의로 구속되고 만 것이다. 지금도 마산에는 그날의 흔적이 남아있다. 1962년에 지어진 3.15 기념회관. 이곳은 건물 전체가 3.15를 기억하게 한다. 3월의 의미를 가진 삼각형의 기둥. 그리고 부정선거일 희생자 12명을 기리는 12개의 기둥으로 세워졌다. 고단하고 힘겨웠던 지난 세월이 말해주듯 이제는 바래고 얼룩진 모습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해마다 3월 15일이 되면 그날의 아픈 상처를 씻어내는 추모제가 열린다. 여기 오신 분들이 다 이미 40년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날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고향 남원에 기념관까지 지어져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살고 있는 김주열도 특종이라는 이름의 기사가 없었더라면 어쩌면 민주주의의 희생양이 되어 아무도 모르게 이슬처럼 사라져버렸을지도 모른다. 김주열군의 사진과 4.19 혁명 이 둘은 아주 밀착되어 있는 관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선 김주열군의 사진보다 사진이 없이 문자로 된 기사를 보냈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러한 파장과 영향을 기대할 수 있었을까 이런 의문도 가지게 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허 기자가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러한 정보를 입수하고 또 현장에까지 달려가고 또 빠른 시간 내에 그와 같은 상황을 사진으로 남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마 신문사 또는 정치사에서 오랫동안 기를 수 있는 하나의 큰 기록이었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우리가 문자를 통해서 전달하는 것보다 사진 영상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 이것이 얼마만큼 큰 위력을 지닌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러한 하나의 사건이었고요. 역사의 획을 긋는 사건도 알고 보면 그 시작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비롯된다. 어느 지방지 주재기자의 끈질긴 취재 정신이 없었더라면 아마 잔인한 4월이라고 일컬어지는 4.19도 어쩌면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일. 채 피어보지도 못한 17 주열의 처참한 참혹한 죽음. 이것을 계기로 격렬하고도 치열했던 민주항쟁이 시작된 것이다. 그 기자로서 산행을 다 하려면은 결국 기본 지식과 정신 자세가 필요한데 그 중에서 가장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이 정의, 정의로운 그 부정의, 불의와 정의, 불의와 정의를 분별할 수 있는 정신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기자 정신은
똑같아야 되겠고 지금 정치적으로 또는 이해적으로 이해가 동반되어 가지고 그 정의와 불의를 갖다 혼탁해 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3.15 김주열 그리고 사진 한 장. 훗날 사람들은 이 사진을 보고 학생혁명의 상징, 민주주의를 꽃피운 언론의 불씨라 부릅니다.